집에 지붕보다 높은 소나무 과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붕보다 높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나무도 막 갈래가 막 네 갈래, 여섯 갈래였었는데 지금 저기 Y자 모양으로 해서 두 갈래로 좀 잡아줬습니다. 사방으로 뻗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는 미니멀리즘으로 나무도 정리하기로 합니다. 옆집 소나무는 처음부터 자랄 때 안 잘라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손도 못 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을 괴물처럼 버티는 그리고 지난번에 전주해준 비타민 나무입니다. 아주 시원하네. 이 비타민 나무가 정말 비타민 나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뭐 굵어져서 열매가 언제는 열겠지만은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인가? 그리고 암꽃과 암나무와 순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건 가시가 좀 더 많고 어느 거는 좀 가시가 좀 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감하게 전지를 해줘가지고 뭐 지금 한 5년 정도 되니까 내년이나 그때는 좀 열매가 맺을 것 같은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오가피 전지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닭을 삶을 때 좀 넣어서 하면 냄새가 좋겠네. 이것도 지금 손질해야겠네. 어우. 오가피. 닭을 삶을 때 넣으면 진짜 비린내 하나도 없어지겠네. 어제 전지한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전지. 오가피도 너무 무성해가지고 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잘 자라고 있네.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몇 개라도 엄청 잘 키워가지고, 어제는 과감하게 전지를 했습니다. 자두 하나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상처가 났지만, 뭐가 쪼았는지 상처가 났지만, 그 암은 상태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오우 맛있겠다. 전 자연의 신비네. 이렇게 처음에 누가 쪼아먹어서 상처가 이렇게 깊이 패였습니다. 새들이 쪼아먹었는지. 그래? 우와! 그냥 오늘은 가서 먹으라는 소리네. 이거는 조금 후숙을 해서 놔뒀다가 익으면 먹겠습니다. 자두. 이게 지금 자두나무입니다. 지금 수형은 지금 V자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